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장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입니다.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느껴지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높은 수준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이행되어야 하는 삶의 형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생활이기도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변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를 설명하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첫째, 성령의 일하심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남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왜곡되었던 인성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객관적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인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지만 신분에 걸맞는 태도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마음에 새롭게 됨을 입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야 하는 작업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객관적으로 계시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잘 지키고 강화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펼치는 평범한 실천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선물처럼 받은 이 하루 성경을 펼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됩시다.